크로스티스 마라 피쉬 스킨? 맛은 뭐 항상 먹던 마라 맛인데 맛있네. 확실히 스킨이 바삭한 게. 한 번 더 씹어줘. ASMR. 맛있어? 아주 짜지도 않고, 아주 짜지도 않고 바삭하면서 마라 맛이 딱 나니까 맥주 한 줄이 진짜 짱이네. 맵지도 않아? 아니요. 마라처럼 얼얼한 거 없어? 그런 게 살짝. 살짝이야? 되게 살짝. 우리나라 고추장 소스랑 비교해서 어때요? 완전 다른 매운맛이. 아, 나 되게 궁금한데 피쉬 스킨이랑 찍어 먹기가 싫어. 아, 싫어하시죠? 아니, 바쁘지 마. 그냥 피쉬도 아니고 피쉬 스킨이라잖아요. 근데 맛있어요, 그거는. 또 하나의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. 바쁘지 마. 그냥 과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피쉬 스킨 같지도 않고. 맛이 전혀 없어. 그냥 과자야, 과자. 되게 바삭한, 자기가 좋아하는 되게 바삭한 과자야. 이런 거네. 사람들한테 추천? 이거 강추지. 강추? 맥주 한 줄은 이제 강추고. 저희 와이프는 이걸 사갔어요, 이번에. 한번 이제 얼굴이 나왔어요, 잠깐. 안 돼, 안 돼. 가져가야 돼. 그것도 제목 좀 보여줘봐, 자기. 제목 뭐야, 여기? 다우파. 다우파 드라이드 피쉬 필렛? 다우파네, 진짜. 한국말로는 한국말로 써 있어. 버너포라고. 한국말 써 있는 거 처음 봤어. 나도 처음 봤어. 근데 이거 진짜 별로 맛은 없어. 근데 그냥 먹기에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배안부르게 안주하기에는 그냥 맛이 없다는 게, 그러니까 맛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약간 그 특별히 별 맛이 안 나는 거죠. 조미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. 어렸을 때 그 불량식품 먹는 느낌? 그 맛이에요? 맛도? 네. 맛도 그 맛? 맛도 딱 그 비슷한 맛이에요. 짜지 않았어요. 네. 짜지도 않고 그냥 별 맛이 없어요. 그냥. 아, 그래요? 근데 왜 먹어요? 심심할 때. 맥주를 마셨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데, 먹어줘야 되는데, 그냥 막 배부르고 막 자극적이면 먹게 좀 그런데,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이렇게 뭔가 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. 진짜 최고의 안주지. 뭐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사가지고 가실 분들은 왜 사가지고 갈까요, 이거를? 일단 한국엔 안 파니까. 단지 궁금해서? 궁금해서? 아니, 올 때마다 사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다길래. 그 정도는 아닌데, 사실. 니오 여자친구가 올 때마다 사왔네. 이거를? 엄청 좋아하는데. 이게 먹어보니까 자극적이진 않네. 근데 약간 그 맛이 있긴 하죠, 그 특유의 맛이. 이게 오히려 더 생선 약간 그런 냄새? 맛이 나는. 이건 전혀 안 나. 이건 전혀 안 나는데. 이건 오히려 마라 맛이 세고 그러니까. 마라 맛인데 뭔가 바삭한 마라 과자 먹는다. 아, 진짜? 근데 얘는 좀 오히려 생선한 맛이 나.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약간 진짜 껍데기처럼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이런 색깔이 있어서 그렇지. 실제로 먹어보면은 과자. 이게 과자. 껍질 좀 보여줘봐. 진짜 스킨으로 만들었는지. 도리 피쉬 스킨 맞네. 그러네. 남태평양이네. 방사능 많은 거 아니야? 방사능 먹으면 더 얼굴 커지는 거 아니야? 이거보다 더요?